자, 교원 선생님 오늘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는데 오늘 코스 어떻게 진행하실지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오늘의 코스는 아날리아주. 아, 아날리아주 코스. 아, 어렵습니다. 두렵고 겁신합니다. 아, 곱창을 먹어가지고. 아침에 곱창이지. 아, 곱창이고. 우유에다가 곱창 넣어가지고. 보통 북유럽 사람들은 곱창을 아침 식사로 먹어요. 아, 진짜로. 진짜로. 컴프레스트가 원래 거기서 나온 거야. 말린 곱창을. 여러분, 우리 부장님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모든 것들을 다 진실되게 얘기한다. 아니, 지금 뻥이죠, 이거. 나 지금. 아, 진짜 모르시는구나. 원래 북유럽,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에서는요. 뭐 아이슬란드까지 포함해서 원래 말린 곱창을 우유에.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날에 콘프로스트가 된 거죠. 콘프로스트. 진짜요? 어? 진짜요? 어. 신입생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원래 한 달 동안은 완전 버닝을 하잖아. 막 하루에 그치 쫑큐야. 그렇죠. 막 하루에 막 3만 번 때리고 4만 번 때리고 막 미친 듯이 한 달 동안 바짝 버닝하고선 그 다음 날부터 서서히 없어져. 서서히 존재감이 없어지는데 남길이는 둘째 날부터 13,000보를 하는 걸 보고서 야, 남길이는 이제 장타, 얘는 장타로 가겠구나. 아, 얘는 올해 롱런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대만 있죠? 남길이 선생님, 단독. 약간 지금 레버넌트 렌즈 사이즈예요, 이게. 약간, 네, 와이드 렌즈로, 네, 클로즈업 샷을 네, 주로. 네. 자, 이렇게 앞에를 보시면, 네. 세계 1등, 김조잔규. 안녕하세요. 이분은 걷기 세계 최고 기록 보유자 김조장규. 김조장규 씨는 어떻게 그렇게 걸어요? 네. 생각 좀 떨치려고 걷다 보니까 네. 좀 익숙해져서. 걷는 게 진짜 좋은 게 예전에 네. 교장생이랑도 얘기할 때 왜 이렇게 걸으세요 형? 이랬더니 네. 잡생각도 많이 없어지고 걸으면서 그렇죠. 네. 진짜 좋네요 여기. 야, 정말 진짜 좋아요 진짜. 나라의 고마운 것 중에 하나. 이런 게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가. 나는 산드리나 플레인에 깜짝 놀랐잖아. 산드리나 오늘 입고. 오돌 입고. 오돌 입고. 산드리나 오돌 입고. 엄마 나 지어줘놨거든, 진짜. 그니까 형이 지었지. 내가 그러니까 지었는데. 그러니까 형이 지었을 것 같아. 잠결에 지어서. 피아슈타인 빠르크. 그니까 약간 산드리나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가 전부 다 대부 매니아잖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고향이 시칠리아다. 그래서 그다음에 산드리나는 왠지 이탈리아 소녀 같은 이름인 것 같고 팔레르모라고 있어요 거기 시칠리아에. 팔레르모 고등학교 나왔다 뭐 그런 거 말장난하다가 이제 그런 플레임이 탄생을 하게 됐던 거고. 주한이가 약간 좀 딸 같은 면이 있어. 되게 섬세하고 애가 좀 여리고 그래서 미아필리아 약간 좀 약간 좀 나의 딸들아 뭐 약간 그런 뭐 산드리야 산드리나 산드리나 오도리코까지 이렇게 기억이 안 나. 제 플레임은 산드리나 아라비카 오드리토 리안슈텐 샤르넨 파르크입니다. 꾸준. 아, 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관장님, 여기를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가? 교장선생님이랑 네. 영화를 같이 찍게 되면서 네네. 교장선생님이 엄청 산만해요. 촬영장에서 정확하시네요. 촬영장에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 뭐 잠깐 찍으면 나가서 없어지고. 그래서 뭐 하나 갔더니 스태프 올라와서 계속 계속 스텝하면서 계속 시계보고. 네, 네. 뭐 때문에 그러나 네. 걷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우 형이 하와이 갔다 오면서 피피스 하나 사다 줄게. 아. 장큐 지금 현재 시간은 얼마나 걸었어? 저는 오늘 저조합니다. 오늘 13,700. 네. 우리 춘천 세트장이 그 야외 세트여서 그 공간이 굉장히 넓어. 그래서 한 바퀴 도는데 한 1,400보 정도 되거든, 전체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점심시간 딱 되면 뭐 스태프들 이제 먼저 그쵸. 식사하니까 나는 좀 천천히 여유있게 끝물에 먹거든. 네, 네. 그러면 이제 전까지 한 40분 정도를 걷지. 너도 그렇잖아. 네, 저도 이제 사극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옷이 이제 아래가 있어요. 사실 이게 어차피 차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래 때문에. 그치, 그치. 그래서 좀 산속을 많이 다니니까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많이 하죠. 땀만 안 날 정도로. 그래서 그때부터 BTL.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건강 전도사였어요 그때. 아 그때부터 교장 선생님이 맞습니다. 건강 식품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서 드라마하면서 내가 많이 버틸 수 있었던 게 우리 교장 선생님 때문이었어요. 아, 그때 비트 먹고 비트부터 해가지고 네네 뭐 굉장히 많아요. 모든 비타민부터 해서 맞아요 맞아요 종합 비타민 네 뭐 면역력 키우는 약부터 본인만 네. 알고 있지 않고 사람들한테 많이 전파를 해서 맞아요. 자 차옵니다. 차와요. 김남규 선생님은 보니까 약간 주지훈 선생님 느낌이에요. 지금 보니까 몸이 약간 누구요? 주지훈 오빠. 아 대한민국 최고의 만능 배우 주지퐁그를 오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지퐁그. 헬로. 주지훈. 이름이 많아요. 주지훈나. 오빠도 들어오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훈 엄청 많이 걷는데. 아 엄청 걸어요. 잘 걷습니다. 하와이 가서 같이 걸었는데 와 잘 걷더라고요. 16만 보 걸었던 날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16만 보 걸었던 코스는 저희 집이 이제 금천구 쪽인데 그 시흥대교 쪽에서 출발을 해서 행주대교를 가요. 행주대교를 가고 행주대교에서 팔당대교를 가요. 팔당대교에서 다시 이제 시흥대교 쪽으로 걸어와서 잠깐 좀 쉬고 너무 힘들어서 여의도를 다시 갔다 왔더니 16만 보 정도 됐어요. 어허. 근데 눈물을 보셨다는? 아 진짜 걸을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에 한 시간은 진짜 아 10만 보 하는데 진짜 네.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러니까 한 걸음 내딛는데 무릎이 이렇게 가다 이렇게 삐끗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다 계속 이렇게 돼요. 맞아. 이 길도 또 그러면 처음이시겠네요? 이 길도 처음이에요. 네. 한강 쪽에서 나와서 걷는 것 같아요. 아까 잠원에서 지금 동호대교고요. 이게 차로 다닐 때는 진짜 많이 막히는 길인데. 아, 그러니까 금방 오죠. 금방. 15분. 요즘에 질문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운동화를 신냐, 어떤 운동화를 신었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일단 근데 자기에 맞는 운동화인 거죠? 그렇죠. 일단 운동화는 어떤 제품 이런 거보다 기본적으로 자기 발 볼 그리고 볼이 이제 좀 좁은 사람이랑 넓은 사람 이게 제일 중요한데 볼이 좀 안 맞는 좀 여유가 없는 걸 신으면 무조건 발톱에 멍이 들어요. 맞아. 그리고 무조건 물집이 잡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볼 사이즈보다 살짝 넓은 거. 왜냐면 오래 걸으면 이제 뭐 한 5000보 1000보 걸을 땐 상관이 없는데 좀 이제 심화학습으로 들어가서 좀 오래 걸으면 발이 붓기 때문에 맞아 좀 여유 있는 운동화를 신는 게 오래 걸을 땐 좋고 제일 중요한 건 또 쿠션. 쿠션이 너무 또 이렇게 쿠션이 많아도 좀 발이 아프더라고요. 적당한 쿠션 이게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의 인생 운동화를 만나지 많이 이것저것을 잘 골라서 신어보는데 자기의 발 모양이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를 잘 먼저 알고 나서 이제 그거에 맞는 이제 운동화를 선택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치수가 약간 좀 반치수 큰 거? 맞아요. 그래야 오래 걸었을 때 발이 100% 붙잖아. 그럴 때 오래 걸으면 제일 이제 사람이 처음에 좀 겁이 나는 게 손발이 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은 안 보니까 잘 모르는데 손은 이게 보이잖아요. 내 손이 막 붓고 있으니까 좀 겁이 날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거는 피가 좀 쏠려서 좀 붓는 거니까 만약에 그렇게 이제 손이 좀 붓는다라고 싶으면 이렇게 손을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가끔씩 흔들어주면은 살짝 도움이 되죠. 처음에는 뭐 관절도 아프고 알도 배기고 물집도 잡히고 하는데 그런 시기를 거치면 진짜 자유인이 되지. 맞아요. 처음에 이제 제일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발만 아픈 게 아니라 무릎, 허리, 그렇지. 등 쪽까지 이렇게 통증이 올라오니까 그렇지. 그게 좀 내가 걷는 거랑 잘 안 맞나?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다 적은 기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너무 무리하지만 않으면 적당히 그냥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 다 그게 진짜 좋은 걸로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 같아요.